먼저 식전 행사로 가마골 풍물단 공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의 가을 아침은 쌀쌀하고 오후는 포근하고 저녁은 낭만적입니다. 아름답게 변하는 풍경만큼 오늘 하루만이라도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여유를 가지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행사 진행을 맡은 사무국장 장채교입니다. 지금부터 부곡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제18회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그리운 드감산 한마음 건장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곡 초등학교 총동창회 측 제11조 제1항에 의거 총회의 구성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동창회 회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입니다. 선열과 호국 연령 및 먼저 가신 동무님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총동창회 신태식 수석 부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부곡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제18회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그리운 덕암산 한마음 큰잔치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는 무수님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낙인 장년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희 장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기수 경상남도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호 장년군부의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훈 장년군부의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태덕 부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상길 부국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원기 부업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준 기사벌 신협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명희 부업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역대 총동창회 회장님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대 이대 신용태 회장님, 4대 신기찬 회장님, 3대 김기련 회장님, 6대 김정은 회장님, 7대 배석도 회장님, 8대 이장중 회장님, 10대 백영환 회장님, 11대 이열중 회장님, 12대 유보현 회장님, 13대 김덕영 회장님, 14, 15, 16 배종원 회장님, 17대 이용기 회장님, 18대 신영재 회장님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몰랐다. 끝으로 제18대 이대원 준비위원장님, 신태식 수석부회장님, 김종혜 감사님, 이덕중 감사님,
배진기 11대 준비위원장님, 이정순 11대 재정국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내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혜 감사님으로부터 지난 23년 17회 해무 및 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선배님, 후배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 김종희입니다. 그럼 2023년도 제17대 감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곡초등학교 총동창회 해칙 제9조 제4항에 의거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해무와 회계 부분을 감사 실시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먼저 해무 부분 감사합니다. 부곡초등학교 총동창회 2006년 조직되어 해칙 재정으로 해칙에 의거 각종 계획 수립하고 행사 참여와 학교 지원 그리고 총동창회 정기총회와 그리운 덕암산 한맘 큰 잔치를 매년 개최하여 동문상호간 친목동호와 모교 발전에 기여를 하는 실정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경사스러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하고 우리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공헌을 하신 분과 제17회 총동창회 행사를 치르면서 수고하신 동문님께 공로패, 특별상 및 감사패와 꽃다발 전달을 하겠습니다. 공로패 제1대 총동창회장 신용태 귀하께서는 부곡초등학교 총동창회를 발족하시고 아울러 초대 총동창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기시고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주시기에 오늘의 경사스러운 개교 100주년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지대한 공로에 동문 모두의 존경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10월 13일 부곡초등학교 제18대 총동창회장 신영재 특별상 우리 52회 김보경 동무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패 제17대 총동창회장 이원기 귀하께서는 부곡초등학교 제17대 총동창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신 노력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교 100주년 행사에 점하여 동문 모두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10월 13일 부곡초등학교 제18대 총동창회장 신영재 감사패 제11대 총동창회 준비위원장 배진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제17대 총동창회 사무국장 이덕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제17대 총동창회 재정국장 이정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총동창회에서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으로 모교 발전 영속 정학기금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18차 이사회에서 결의 가결된 안으로 내용은 모교 신진입생 유치 활성화와 인재 육성 지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 1천만 원을 모태로 펀드식 기금으로 매년 학교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에서 의결 결정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금 통장은
청동창회 사무국에서 관리합니다. 장학 기금 1천만 원입니다. 부곡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제18회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그리운 등암산 한밤 큰 잔치를 주관해 오신 신영재 회장님께서 대사를 하시겠습니다. 대사,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1924년 9월 8일 부곡 초등학교로 부곡 공립 보통학교로 개교 이후 부곡 초등학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모교 교정에서 거리운 등암산 한마음 큰잔치 행사를 개최하게 됨을 한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 함께 축하합니다. 이대원 준비위원님께서 한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준비위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부곡초 동문 여러분, 해가 갈수록 더 무더워지고 각종 유언과 사고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각박해지며 시시때 무섭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안녕하십니까? 개교 100주년을 맞아 모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등암산 정기를 이어받은 부곡초 100주년 한마음 큰 잔치를 펼쳐주심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교 후배들에게 행복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고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상길 교장님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그리고 개교 10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나무는 100년간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멋지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그루의 백나무를 심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령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하시기 위해 쓰시는 성낙인 창령 군수님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령 군수 성낙인입니다. 오곡 백가가 인걸어가는 결실을 계절에 오늘 부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18회 그리운 등암산 한마음 큰 잔치를 개최하게 된 것을 6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배우 소통의 베스트 장령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희 장령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모교가 더더욱 발전하고 모교의 제자들, 그 후배들이 성성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흐뭇하고 아무리 멀리 계셔도 부곡의 소식들을 늘 듣고 계시고 아마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그리운 고향이 아마 여러분들의 부곡일 것입니다. 불철주야 의전 활동 전념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구 박상훈 국회의원님의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축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상웅입니다. 부곡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및 총동창회 창립 18주년 그리운 등암산 한마음 큰 잔치 이 성대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부곡초등학교 총동창회 신영재 회장님, 이대원 준비위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교 100주년 기념으로
총동창회에서 목요일에 기증한 전광판 전등식을 하겠습니다. 내빈과 역대 회장님, 준비회장님, 수습회장님 무대 뒤로 자리를 이동하시어 점등식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정문 옆으로 이동하셔 기념식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 후배들의 축하 공연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그죠? 다 다시 한번 쏘세요. 가자. 감을 익혀서 감을 익혀서. 와! 21회 성공! 박수 보내주세요. 야, 우리 21회 선배님의 조령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지금 감동을 받았냐면 이분 모셔보면 알 거예요. 제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 가운데 선배님이십니다. 21회 우리 하금자님 모실게요. 하금자야 동무님.
이쪽으로 오세요. 무대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울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한다. 울지 마세요. 잘, 잘. 자랑했던 춤을 겁나 추네. 10, 4, 9, 8, 8, 1, 2, 3, 4 무슨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3일만 바쁘다 가자. 청춘아 가지 말아라. 좋다. 빛나는 아침에 왔다가 밤이 되어 떠나가느냐, 불빛 따라 떠나가느냐, 뜨레기 손님이 드냐. 친구야 잔을 높이 높이 들어라. 청춘이 머물 수 있게 함께 9988134 9988134 9988134 9988134 고순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3일만 아프다 가자. 코스모스 비어있는 정든 고향녀 이뿐이 고뿐이 어두나와 안겨줄게지. 잘했다. 아, 춤춰. 오늘 춤 잘 추면 인기.
김옥수님 준비해 주세요. 저 하늘보다 높은 사람, 햇살보다 커진 사람, 한명 깨어질까 배고게 그런 자식 다 보내고 얼른 남은 우리
20일의 이유와 우리 어머니 준비하시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알아서 춤도 추세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사랑한다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소리 부탁드립니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 청춘 소년들아 이 한 말씀 들어보소 어하 청춘 소년들아 이 한 말씀 듣고 가오 아시고 어바이를 섬기기를 소홀하게 하지 말고 어른 날 모시는 일 모른다고 하지 마오 세월이 흐르고 시절이 바뀌어도 나으시고 길으시고 바로 되라고 가르치신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어딜 가고 없어지며 내가 늙어 백발이 된들 장유유스 지각일까 우린네 한편생을 자식되고 부모되고 젊은 잠깐 청춘이요 세월 잠깐 백발일세 청춘 가고 백발이 오니 그때 가서 후회 말고 부모 공경하여 보세 얼씨구절씨구절씨구지와자자졌네 백평성대가 여기로다 얼씨구 잘한다 부담스러워. 돈 났다고 좋다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아 그것은 멋진 인생 잘한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천생연분 인생 잘한다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철권네. 가자! 헐! 오빠들 뭐해? 오빠들 뭐해? 흔들어! 춤춰!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춤춰! 잘한다! 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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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좋아! 누가 제일 잘 뛰나? 보자! 보자! 내 인간을 쏘겠어! 하나 둘 셋 넷 뜨거운 눈물 흘려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미안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이양은 18대 신영재 회장님께서 19대 신임 회장이신 47대 신태식 수석 부회장님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대 총동창회 신태식 회장님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곡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부곡 초등학교 총동창회 제19대 동창회장으로 지명된 것에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선후배님들이 잘 이끌어든 총동창회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동문들의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신용태 초대 회장님과 역대 회장님들, 하상길 교장 선생님과 전국 각지에서 모교에 대한 진심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과 축제의장을 준비하신 46회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노래자랑 시상을 하겠습니다. 3등은 44회 박정숙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4회 박정숙 동문님 축하드립니다. 2등은 41회 유재란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은 37회 권철구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세 분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금은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곡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제18회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한맘큰잔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후배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가시는 길 편안하게 가시길 바라면서 내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